갑자기 운전대를 잡고 계시죠? 아, 제가 10년차 장롱면허 운전자인데요. 오늘 10년 만에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아보거든요. 언니차 프로젝트를 만나서 운전하는 법을 배우기로 했어요. 오실 거예요, 곧. 언니차 프로젝트는 아빠 차 아니고 오빠 차 아닌 운전하는 언니들을 위해서 운전을 좋아하는 여성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프로젝트 팀인데요. 경정비 워크숍을 여성들이랑 하기도 했고요. 세차 워크숍을 세차장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차와 관련된 활동들을 이제 이어나가고 있어요. 브레이크, 악셀, 위치도 기억이 잘 안 나는 수준이에요. 특히 뭐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아는 동생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한번 재밌게 해보자고요. 이 브레이크를 밟아보세요. 왼발로. 네, 왼쪽이 브레이크. 왼쪽. 왼발로? 네. 이거 하면 손으로 이렇게. 이쪽. 예쁘다. 좋은 포지잖아. 어떻게? 이렇게. 이 부분. 브레이크에서 바로 좀 떼보세요. 떼보세요. 와, 출발. 이제 이게 맞지? 일단 저희가 그 길을 잡아볼게요. 여기 요 줄 사이 있죠? 요 줄이랑 요 줄 사이. 네. 오, 좋아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또 오른쪽으로 어디까지 돌아가나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에 장애물이 없으니까. 한 바퀴. 또 돌아가요. 반. 이렇게 돌아가죠. 네. 와이쿠! 그렇죠? 이게 꽉 잡아서 그래요. 아! 그치? 그냥 저기 앞에다가 이렇게 쭉 서보세요. 됐어요. 와, 오늘의 주행 성공. 안녕하세요. 운전을 너무 좋아하고 차라는 물건, 달리는 것, 그런 모든 것들에 관심이 있는 제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동호회 같은 것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남성 회원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제가 유일한 여성 회원이었어요. 보통 자동차 포럼이나 이런 거 가면은 남성들 위주이죠. 그런 것들에 좀 아쉬움을 느껴서 자격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먼저 운전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언니가 알려줄 수도 있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언니차를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비소에 갔는데 뭐 만약 내가 초보 같고 혹은 여성이라서 만약 과잉 정비를 당하거나 혹은 사기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잘 알고 가면 되겠지.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한 것도 있고 경정비 같은 내용은 솔직히 기본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계기판을 보거나 엔진룸에 무엇이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이며 타이어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러니까 되게 전반적인 내용들이었는데 그때 진짜 막 눈이 반짝반짝 하세요. 다들 너무 열심히 재미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차는 9분 만에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바랬구나. 근데 이런 거를 알려주는 데가 생각보다 없었구나. 언니 차가 필요했다. 폭의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성의 이동 독립권이라는 표현이 뭐 어떤 거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운전을 하지 못한다면 멀리 이동하거나 한다면 뭐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택시, 지하철 이런 걸 타게 될 텐데요.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리고 노선도 제한이 돼 있고요. 아예 노선이 없는 곳에는 갈 수도 없어요. 이동을 하려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나 언제 어떻게 좀 태워주면 안 될까? 그런 것들이 아닌 여성이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출발하고 떠나고 또 돌아올 수 있는 힘, 그것이 저는 이동 독립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차를 타봤겠어요. 저희 아빠 차, 엄마 차, 동생 차 다 어 타고 다녔었는데 그때마다 차는 어 타는 것이지 내가 그 차의 주인이라는 감각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운전대를 굉장히 오랜만에 잡아봤는데 내가 주인이라는 감각이 들더라고요. 그 되게 생소하면서도 또 기분이 되게 좋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동차 커뮤니티 같은 데를 보다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 같은 말인데 최고의 튜닝이 뭐냐? 조수석 튜닝이다. 조수석에 여자친구를 앉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자리는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인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분위기가 농담으로 떠돈다는 것은 모두가 웃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운전이 여성의 미덕처럼 장려되지는 않는 것 같구나. 인터넷 밈 중에 하나가 김여사라는 단어잖아요. 누가 차를 엉망으로 주차했다거나 사고가 났는데 댓글을 보면은 운전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지 못함에도 김여사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이제 거의 밈 수준이 됐는데 여성 운전자를 향한 차별적인 시선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마이크로 어그레션들이 있죠. 초보 운전자이거나 여성 운전자이면 조금 불리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다른 팀원분이 얘기하신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처리를 하느라 내 차를 수리를 보냈고 수리 공장에서 렌트카를 주는데 내 차 등급보다 더 작은 차를 주는 거예요. 이거 왜 원래 이런 건가 고민을 했는데 그걸 들은 다른 남 직원이 전화를 했더니 바로 큰 차를 내주더라는 거예요. 왜 굳이 남자가 전화를 해야만 대접을 제대로 해주는 걸까? 굉장히 미묘한 느낌이 들게 만드는 지점들을 맞닥뜨리죠. 재밌었던 게 학원에 가서 일종 대형을 따겠다라고 했더니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일종 대형이요? 왜 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딴다니 내가 하고 싶어서지. 그래서 막 하는 말이 아 어려워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저 그냥 따보려고요. 이랬더니 어려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북돋아 지진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아 남자면 일종 대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자에게는 굳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거나 어려운데 굳이 할 필요가 말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 사회가 이런 식으로 여성들이 도전할 것을 격려하기보단 어렵다고 말하고 겁을 주는 게 있지 않을까. 아,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보고 생각하겠다 그런 의미로서 도전하고 따라본 것도 있어요. 얘기하면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이 화낼 수 있겠지만 자차 격리라고 농담하고 다녔어요. 자가 격리 아니라고. 예전에 비해서 내가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냥 도로가 통해 있기만 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내 영토가 넓어진 느낌이라고 우리가 가장 멀리 갈 수 있다는 그 일종의 가능성? 그런 느낌에서 일종의 해방감을 가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이동 독립권이나 여성들이 운전에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뭐 아이 차를 사라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냥 그 방법을 익혀두면 좋다는 거고 왜 굳이 일종하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좀 닳아요. 그런 것들에 스스로 좀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그런 새로운 말들을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가 하고 싶으면 일종 대형 따라.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해보니 별거 아니더라. 나도 해봤어.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운 말을 하고 또 더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더욱 만나고 너도 그렇게 계속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운전을 하고 싶다. 생각이 있다. 저는 한번 시작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